그래서 저는 CS를 컴퓨터 사이언스뿐 아니라 커먼센스, 개발자라면 필수로 익혀야 할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코드원 채널을 통해서 탄탄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개발자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여러 사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배우면서 CS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한 동작 원리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 CS 지식이 없이는 용어부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CS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웠어요. 저와 같은 고민들과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코드온 채널을 통해 개발자라면 필수로 익혀야 할 CS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CS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약자로 컴퓨터의 구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론적인 학문이에요. 보통 대학교 학부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꼭 배워야 할까요? CS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개발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과물에 집착을 했고 코드를 치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CS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제 시간을 다시 내서 그때 흘렸던 CS를 다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업에 나가보니까 체감이 되더라고요. 처음 CS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기술 면접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보통 구글링을 하면 면접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또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그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면접장에서 풀어내다 보면 2차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진 2차 질문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현업에서 CS가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계기는 오류 파악을 위해서 사수분께 질문을 했었을 때였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슈 사항을 반영 중이었는데 같은 코드인데 안드로이드는 작동이 되고 iOS는 작동되지 않았죠. 저는 당황을 했고 얼마간의 시간을 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사수분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류의 원인은 각각의 OS의 차이점에서 오는 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아, CS 정말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개발자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CS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업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생기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데 문제는 현업은 시간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CS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S를 컴퓨터 사이언스뿐 아니라 커먼센스, 개발자라면 필수로 익혀야 할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CS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다뤘으면 하는 CS 주제가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